영어 동사 전치사의 미쳐라 김성탄입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 그 다음이 정말 궁금하셨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출발하게! 출발하게! 갑시다! 룩 다운 다같이 룩 다운.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룩 다운이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볼게요. 룩은 보다라는 뜻이죠. 다운은요 그렇죠 아래로 그러니까 뭔가를 아래로 내려보는 게 look down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언제 여러분들이 아래로 내려다보나요? 그렇죠. 누군가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내려보잖아요. 그러니까 look down on 하시게 되면 누군가를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다라는 뜻으로 확장시켜 쓸 수 있어요. 자, 앞서 배웠던 look up은 고개를 위로 들어서 보니까 그 사람 존경하는 거. look down은 아래로 보니까 무시하는 거. 너무 쉽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여자랑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은 런던으로 갔습니다. 꿈에 그리던 그곳 런던. 여러분들 런던에 가면요 꼭 타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템즈강가 옆에 세상에서 가장 큰 대관람차라고 런던 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탄 거예요. 둘이 이제 남편과 부인이 타고 꼭대기까지 짜자자자자 올라갔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어머 자기 너무 무서워. 왜 이렇게 높이 올라온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멋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려다보지 마. 아찔해질지도 몰라. 자, 내려다본단 말은 뭐예요? 밑을 보는 거니까 look down이죠. 같이 한번 가볼게요. Don't look down. 시작. Don't look down. Good. 아찔해진단 말은 아찔한이란 표현은요. Dizzy. 시작. Dizzy. 한번 가볼까요? Dizzy. Dizzy. 잘했습니다. 네가 그럴지도 모르니까 You may feel dizzy. 시작. You may feel dizzy. Good. 이제 붙여서 한번 가볼게요. Don't look down. You may feel dizzy. 시작. Don't look down. You may feel dizzy. 아, 멋있다. 자, 느낌 조금 더 살려서 갑니다. Don't look down. You may feel dizzy. Don't look down. You may feel dizzy. 진짜 잘했어요. 자, 그 달콤했던 신혼여행이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자,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야. 런던 가봤으니까. 그래서 야, 니 런던 아이 타봤나? 이 친구 뭐 타봤겠어요? 여친도 없는데. 에이, 안 타봤나? 니 그것도 안 타보면 왜 했노? 이 친구 화가 난 거예요. 야, 뭐? 니 지금 내 무시하나? 어? 내 무시하나? 무시하냐는 말은 뭐예요? 나를 밑으로 내려다보고 깔보냐는 거니까 look down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Are you looking down on me? 시작! Are you looking down on me? 잘했습니다. 자, 조금 더 화난 느낌을 훅 담아서 Are you looking down on me? Are you looking down on me? 야, 잘했어. 친구, 미안. 알았다. 유도 빨리 결혼해서 런던 가라. 이렇게 얘기하겠네. 자, 여러분들 정리합시다. 아래로 내려다보는 건 무시하고 깔보다라는 뜻까지 확장시켜서 look down on. 반드시 씁시다. Last expression is look back. Look back. Look back. 다 같이 look back.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동치인 look back이라는 표현은요. 자, 보세요. look은 보다라는 뜻이고요. back은요. 그렇죠. 뒤로. 즉, 뒤로 돌아보는 게 바로 look back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뒤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그 시간들을 뒤로 돌아보는 것, 즉 과거를 돌아보고 회상하다라는 뜻까지 룩백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룩백 온 하게 되면 과거를 돌아보고 회상하다라는 뜻까지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와 작별 인사를 해야 돼요. 멀리 떠납니다. 잘 있어. 꼭 또 보자. 잘 이렇게 인사하고 그 친구가 탁탁 걸어갑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뭔가 아쉬웠던 거지. 그리고는 딱 뒤를 돌아보고는 야, 마지막까지 친구를 웃겨주네요. 자, 그는 뒤를 돌아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뒤를 돌아본 거니까 당연히 look back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he looked back and smiled. 시작. He looked back and smiled. 잘했습니다. 자, 느낌 살려서 한번 더 가볼게요. He looked back and smiled. He looked back and smiled.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요, 아, 그 시절 진짜 행복했지 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야, 진짜 난 내 어린 시절 생각하면 진짜 행복해진다. 자, 어린 시절을 생각한다는 말은 그 과거를 돌아보고 회상하는 거니까 look back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어린 시절은요, 자 따라합시다. Childhood. 시작. Childhood. 끝. 내가 그 시절을 돌아보는 거니까 When I look back on my childhood. 시작. When I look back on my childhood. 나는 행복해지니까 I become happy. 시작. I become happy. 너무 잘했어요. 붙여서 갈게요. 어린 시절 생각하면 나 진짜 행복해져. When I look back on my childhood, I become happy. 시작. When I look back on my childhood, I become happy. 이야, 너무 잘하네요. 진짜 그 행복한 느낌을 훅 담아서 조금 더 유창하게 가볼게요. When I look back on my childhood, I become happy. When I look back on my childhood, I become happy.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고 조금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크게 웃으시고 더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의 동치미 look 느낌이 팍팍 오시죠?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총정리 들어갑니다. 자, 보기는 보는데 안으로 보내요. Good. Look into. 말 그대로 안을 들여다보고 또는 자세히 조사하고 들여다보다라는 뜻으로 확장시켰을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보기는 보는데 향해서 위에서 봅니다. Good. Look for. 무엇인가를 향해서 봤다란 말은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걸 찾는다라는 뜻이고요. 이번에는 보기는 보는데 위로 보내요. Good. Look up. 무엇인가를 위로 쳐다봤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뭐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러러보는 느낌, 존경하는 뜻으로 쓸 수 있고요.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 보기는 보는데 아래로 내려다보네요. Very good. Look down. 자, 보세요. 말 그대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느낌 또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건 뭐예요? 무시한다라는 뜻으로 확장시켜 쓸 수 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보기는 보는데 뒤로 보내요. Good. Look back. 말 그대로 뒤로 돌아보는 느낌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있었던 일들을 뒤로 돌아보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또는 회상하다라는 뜻까지 확장시켜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셨고요. 이 모든 표현들 머리에 쏙쏙 넣어주세요. 레츠 체크업! 뭘 찾고 계신가요? 사랑할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자, 사랑할 누군가를 찾고 있단 말은 그 사람을 향해서 보는 느낌이니까 look for. I'm looking for somebody to love. I'm looking for somebody to love.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가장 존경하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자, 부모님을 존경한단 말은 그 부모님을 위로 보는 느낌이니까 look up. I look up to my parents. I look up to my parents. 그래, 뭐, 네, 런던 아이 안 가봤다. 니네 무시하나? 자, 무시하냐는 말은 나를 아래로 내려보는 느낌이니까 look down. Are you looking down on me? Are you looking down on me? 자, 여러분들, 요렇게 오늘도 look이라는 딱 하나의 동사 가지고 이렇게나 멋진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동치미를 연습하실 때 그냥 드립다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 상황 속에 훅 몰입이 되셔서 느끼시면서 큰 소리로 따라해야지 그게 완전히 내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저랑 함께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이전에는 안 들렸던 이 모든 미드나 영화가 귀에 쏙쏙 들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만큼 실력이 많이 늘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달려라 달려라 run이라는 하나의 동사 가지고 또 끝내주는 표현들 막 배워볼 겁니다. 기대 잔뜩 하시고요.